시장에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 잘 골라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수익 낼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좋은 종목을 미리 우리가 점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요. 방산과 그리고 또 우주 관련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보다 40% 이상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2분기 호실적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완배기 수출 거기다가 기체 부품의 사업성도 개선이 되면서 2분기를 시작으로 수익성 개선과 이익 확장이 장기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또한 중동향 수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동으로의 수출 부분은 시점이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중동 수출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주말 사이에 불거졌기 때문에 뭐 방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0,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목표 가격 65,000원. 현재 가격에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전략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